안녕하세요. 가자 캠핑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알루미늄 판넬로 좀 깨끗하게 제작을 한 제품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이 트럭 캠퍼는 뭐 겉 모양은 항상 비슷하게 제작을 합니다. 겉에는 900짜리 창문을 양쪽에 하나씩 넣었고요. 뒤에는 캠핑카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는 뭐 저희가 늘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저희가 뭐 여러 번 제작을 했는데요. 이렇게 전체 수납함을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는 뭐 작은 수납박스가 있지만은 겉에는 그냥 막 실을 수 있는 짐들 이런 걸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적재 공간을 제작을 했습니다. 내부로 한번 보시죠. 자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이번 제품은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한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옵션이 많이 설치된 그런 풀 옵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면에 TV가 부착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. 냉장고도 뒤에 적재 수납함이 굉장히 협소해서 세워서 문을 위아래 냉동 냉장으로 분리가 되는 냉장고를 어렵게 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전기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요. 특히 이 트럭 캠퍼에는 405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기도 뭐 상당히 풍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타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야말로 풀 옵션으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가격은 기본가가 원래 550만원짜리고요. 여기에 뭐 배터리라든지 전자레인지, TV, 냉장고, 타프, 심지어 무시동 히터까지 전부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990만원에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이번 제품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특이하고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